아, 감사합니다. 저 근데 단 거 안 마시는데. 나 또한 그러합니다. 뭐야? 하나 단단해? 뭐지?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? 아니,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었어요? 유행성 출혈열, 살모넬라균, 렙토스피라증 흑사병 등등 모두 지로부터 파생된 병입니다. 전 못 잡습니다. 그럼 어떡해요? 내일 일찍 방제업체 부를 테니까 일단 나가죠. 집에 안 가세요? 갈 겁니다. 먼저 가시죠. 조금만 더 있다가 갈 겁니다. 진짜 겁 많으시네요. 그렇게 안 봤는데. 어떤 방향에서든 어차피 절 안 좋게 볼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알긴 아시네요.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지난번에 같이 술 마셨을 때 내가 기억 못하는 다른 실수한 거 있습니까? 술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. 실수를 하기는 했다는 거네요. 그런 걸로 트집 안 잡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. 외국 어느 술집 글귀에 술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술이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. 나쁜 사람이었을까 봐 겁나요?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. 내 의지와는 상관없던 행동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문제 있는 거죠. 진짜 소심하시네. 트리플 A요. 아, 이렇게 소심하신 분이 피고는 어떻게 팔아버릴 결정을 하셨을까. 이해가 안 되네. 피고 판 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? 어떻게 알다니요?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얘기했습니까? 아직도 술이 덜 깬 거예요? 소름. 맨정신에 말짱합니다. 언제 우리가 피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. 뭐가 언제예요? 그날 밤 대표님 집 앞까지 찾아가서 다 얘기해놓고. 뭐야 이 사람? 아,
아 그때 그 얘기한 거. 난 또 신 팀장 엄지손가락 빤 거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. 잠깐만요. 그럼 그때 피고어 때문에 사과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? 피고어로 사과할 일 없습니다. 결정권자가 응당 가져야 할 경영적인 판단이었을 뿐. 매각된 금액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신작에. 야! 영아 씨, 무슨 일이에요? 박 실장님. 아유,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. 대표님 뚝배기를 깨시면 어떡해요. 죄송합니다.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. 아휴, 참. 아유, 늦었네. 아,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영아 씨는 그만 집에 가면. 아니에요, 제가 있을게요. 둘 다 집에 가. 뭐라? 깨어 있었어요? 한숨 자고 갈 테니까 돌아들까. 정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. 본이라고 해도 됩니다. 신 팀장 화풀이 한 걸로 퉁칠 수 있으니까. 대표님. 연아 씨, 이거 잘 터는 거 보니까 살아났네. 아, 우린 가죠. 아, 괜찮아요. 가요. 가봐. 괜찮아.